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자, 이제 시연어 8주차 3교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한 게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3교시, 4교시 통해 가지고 이제 도스 콘솔, 도스 하면 잘 모르시겠죠. 방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콘솔창에서 게임은 이제 캐릭터 나와 움직이고 얘가 이제 어떤 간단한 동작들을 하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 컴퓨터공학과 이제 왜 오셨나 하고 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셨습니까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게임이 좋아서요,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요라고 하는 대답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막상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와 보면 게임과는 사실 굉장히 동떨어진 이렇게 각종 수학과 이론들을 배우고 있죠. 이제 수학과 이론들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또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그런 게임 만들기에 그렇게 화려한 게임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제 간단한 그런 게임 정도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화려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한, 20년 전에 있던 게임, 이제, 더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한 30년 전, 이렇게, 20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대 차이 느껴질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진짜 초반이었거든요. 정말 초반이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인터넷 페이지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이런 조그만한 콘솔창에서 하는 이제 네트워크 게임들이 제법 인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콘솔창에서 뭔가 뭐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캐릭터가 이제 조금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아주 간단간단한 게임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 뭘 배웠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뭘 배웠을까요?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뭘 배웠죠? printf 이제 기본 입출력. 그렇죠? 스캔프, 프린트프 배웠죠? 그럼 또뭘 배웠죠? 네, 최근에 배운 거 함수 있었죠, 그죠? 함수 있었어요. 그 전에 뭐 배웠나요? 반복문. 네. 그다음에 조건문. 그다음에 이거에 조금 앞서는 게 사실은 변수와 상수, 그렇죠? 요 정도가 뭐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연산자.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이게 막 움직이고 이런 거는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조금 더 배울 겁니다. 네, 저장해 놓고.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다음 네, C 프로그래밍 week08ex04 자, 게임을 해볼까요? 자, 심플 게임. 게임 수준까지 못갈 수도 있어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소스 파일 추가 새 항목.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week 08x04 sample. 네. 사실 파일 이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바꾸셔도 돼요. 자, 기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가 들어갔죠? 여기까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프린트 해가지고요. 자, 별표를 하나 출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별표가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하기 전에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약간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도록 우리가 간단하게 스캔F를 한번 넣어봅시다. 스캔F 언더바 S 해가지고 퍼센트 뭐 C. 이렇게 해서 키보드 입력을 기다립니다. 요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거는 여기서는 사실 뭔가를 하기 위한 건 아니고 키보드 입력을 누를 때까지 프로그램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별표 하나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누르면 네,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별표를 하나 출력하는데 그 다음 줄에 제가 별표를 두개 출력하려면 이제 그 다음 줄 바꿔가지고 계속 똑똑똑 출력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조금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아시기는 어려운데 요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go_to_xy라고 하는 함수인데 요 함수는 특정 좌표로 이동하는 함수입니다. 요거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요 함수를 쓰기 위해서 windows h가 필요합니다. 여기 windows에서 w 손자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 상태 이렇게 해놓고 나서 printf를 하기 전에 go to 3,5 3,5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printf go to xy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control f5 어때요? 자, 3,5 하니까 x가 3, 그죠? 요만큼 갔어요. 자, 오른쪽으로 3칸. 그 다음에 y. y는 위에서 밑으로 5칸. 이렇게 내려와서 별표를 찍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 함수를 사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의 그런 어떤 특정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간단한 캐릭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go_to_xy를 잠깐 바꿔놓고요. 일단 뭐 간단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별표를 가지고 이제 조금 어떤 우주선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적당한 우주선이 됐나요? 네, 좀 별로 안 예쁘다고요? 줄로 바꿔볼까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캐릭터 한번 쭉 만드셨잖아요, 그죠? 저보다 더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Ctrl F5에서 실행을 시키면 줄이 안 바뀌었네요. 줄을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면 자, 뭔가 우주선 모양의 뭔가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go to xy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3,5. 뭔가요? 특정 위치로 이동이 갔죠? 이동이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력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X, Y좌표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X좌표에서 이제 다섯 칸을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옆으로 세 칸을 가가지고 유선을 그리고 싶었는데, 옆으로 세 칸이, 처음에는 세 칸이 갔지만, 두 번째부터는 세 칸이 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3,5로 이동을 하고, 두 번째는 3,6으로 이동해서 이걸 됐고, 그 다음에는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한 줄에 두 줄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5, 3,6, 3,7로 이동하고 3,8 이렇게 이동하면 Y축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우리 캐릭터가 딱 찍혀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를 특정 위치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긴 했죠. 프린트를 하긴 했는데, 요 캐릭터를 이제 특정 원하는 위치에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또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너무 복잡하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void 프린트 캐릭터. 얘는 어떤 위치에 얘를 출력할 건가? 그죠? 엔터 X, 엔터 Y. X, Y에다가 출력을 하자. 그러면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X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고요. Y는 맨 처음에 아까 Y를 여기다 출력, Y 값이 5였잖아요. 5를 출력할 때 얘는 5였으니까 Y 더하기 1. 이제 7 대신에 y 더하기 2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우주선을 특정 위치에다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10이라고 해볼까요? 10 해놓고 3,5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3,5에 얘가 출력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우주선을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써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봐가면서 해야 돼서. 자, 포문을 써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 이렇게 포문 i가 0보다 0부터 해서 i가 한 10번 정도 이동을 시켜 봅시다. 그 다음에 i 더하기 더하기. 자, 포문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지금 0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0 말고 지금 3,5에 하잖아요. x좌표로 이쪽 이동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3부터 시작해가지고 13까지 가는 걸로, 12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잠시만요. 제가 i를 안 바꿨네요. 이렇게 3 대신에 i로 넣고, 그러면 3,5, 4,5.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뭐 이상하죠? 네. 위에 우주선 제대로 나왔는데, 아래쪽에 는 같은 경우는 옆으로 쭉 해서 나와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은 또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은 이렇게 된 다음에요.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그 다음 순식간에 그 다음 번 출력하고 그 다음 번 출력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동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슬립을 걸어줍니다. 자,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래서 슬립이라는 함수를 쓰면 우리가 500밀리세컨드 단위로 얘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워지고 또 새로 그리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는 같은 경우는 좀 지워지지 않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지우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우리가 프린트 하기 전에 먼저 전체 화면을 한번 지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주는 거는요, 시스템 PLS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전체 화면을 지우는 거예요. 얘는 우유선 그리기 하는 거고, 잠깐 쉬기, 기다리기, 멈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어때요? 네, 우주선이 천천히 이렇게 10번 이동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이동시켜 볼까요? 얘는 23까지, 1부터 시작해 볼까요? 1부터 30까지 한번 이동해 봅시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우주선이 점점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이렇게 잘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략하게 이제 뭔가 움직이는 캐릭터를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우주선을 일단 맨 아래쪽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좌회전표를 한 30 정도로 해볼까요? 어디까지 가나? 네, 거의 밑에까지 왔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게 우주선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키보드를 이제 누른다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캔F를 일단 쓸수 있어요. 그래서 스캔F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무조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 여기서 무조건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문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포문이 I와 관계없이 얘는 X, Shift, X, Shift, Y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10X는 맨 처음에 아까 20 정도로 하고요. Y는 뭐30 정도로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립은 지우고요. 슬립은 지우고, 슬립은 이렇게 잠깐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키보드 입력을 기다려서 키보드 입력이 if ch가, 자, A이면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어떤 키보드를 딱 입력하는데 그 키보드 입력 받은 게 A라면, A 문자와 같다면, 어떤 한 개의 문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A 문자라면 10X를 1을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데 else if ch가 d라면 10X는 4하기 더하기. 자, 이렇게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하고 D. 이렇게 해서 A를 눌렀어요. 엔터. 움직임 보이시나요? A,
아니면 엔터. 조금 왼쪽으로 가자. 에이, 엔터. 그죠? 움직이고 있죠? 네. 이렇게 잘 움직였습니다. 나 이건 D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D 하면 D 엔터, D 엔터, D 엔터, D 엔터, D 엔터. 자,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게 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엔터 키를 쳐서 그래요. 엔터 키를 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에 출력했던 게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약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걸 누르면 변동이 없죠. 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30번만 딱 반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0번 반복 아니고 무한히 반복을 시켜봅시다. while 1 그러면은 무한 반복이에요. 이렇게 하면 계속 돌겠죠? i는 이렇게 하면 i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a인지 d인지에 따라서 그냥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한 게 하나 있죠. 뭐가 불편하죠? 네, 지금 키보드를 A를 누르면 원래 바로 움직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A를 누르고 엔터를 쳐줘야 돼요. 그죠? A를 누르고 엔터를 쳐줘야 얘가 인식을 해요. 그게 스캔F예요. 자, 그러면 스캔F 대신에 엔터 키를 치지 않아도 키보드를 입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네, getth라고 하는 애예요. 이렇게. 네, 근데 getch를 쓰려면 별도의 다른 함수가 다른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네, 이 getch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요, 위쪽에 별도의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include conio.h. 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냥 getch를 별로 안 좋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언더바를 써서 별도의 비슷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더바 getch라는 함수를 쓰면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냥 getch 한번 해볼게 되는지 Ctrl F 에러가 나네요. 여기서 네, 언더바 getch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되네요. 여기서 이제 AAA 하면 이제는 엔터를 안 쳐도 되죠.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면 키보드가 자기가 누른 키가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A, D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잘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